예로부터 우리는 화를 잘 다루는 민족으로 우리를 가르켜 동이라고 불렸다. 활은 강하지만 유연한 무기였으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였다. 무와 예를 함께 갖춘 무기, 우리 활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 활쏘기를 얘기하는 건데 활이라는 건 순 우리말입니다. 그 활아지, 회초리 같은 데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가느다란 나무를 뜻하는 말이죠. 왜 가느다란 나무를 뜻하냐면 탄력을 내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느다란 나무에 끈을 묶어서 화살을 날렸기 때문에 이름을 활이라고 했고 그런 동작을 활쏘기라고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 박물관. 군사 전문 박물관으로서 각종 우리나라의 무기가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역사가 담긴 전통활인 각궁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활과 화살을 볼 수 있다. 활은 자기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강력한 적을 향해서 멀리서 발사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대개 우리 민족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위험하게 칼을 가지고 접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적을 쫓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활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군사에게는 항상 갖추는 필수품이 칼도 물론 있지만 꼭 갖추는 물건은 이 각궁이었습니다. 이 각궁에는 자기의 소속 또 그 사람의 그 소지자의 이름, 성명 이런 것이 쓰여져 있는데 특히 강도장 윤동신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이 활은 병인양요 시대에 프랑스군이 그것을 탈취해서 프랑스까지 가져갔던 그런 활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지가가 어떤 다른 유물을 주고 교환을 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전통 각궁을 제작하면서 활에 담겨 있는 우리 고유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 역사 깊은 우리 전통 각궁에 대하여 알아보자. 4개월 걸리는데요. 이제 봄서부터 하니까 1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봄에 재료 장만하고 10월 중순서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하고 있어요. 원일은. 우리 전통활 각궁은 다양한 재료 사용으로 오랜 시간의 제작 기간이 필요하다. 각궁은 활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물솥불과 접착제로 사용되는 민어불에 뽕나무와 참나무, 세심줄, 마지막으로 대나무까지 많은 재료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궁장의 세심한 제작 과정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각궁은 긴 사거리와 탄성을 지니게 된다. 이로써 우리 전통활 각궁은 복합궁의 형태로 완성되어진다. 서울시에 위치한 국궁장 공황정.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활쏘기 국궁이 현재에는 스포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대인들 사이에서 국궁은 단순한 스포츠에서 벗어나 활의 정신을 계승하여 심신단련과 예를 지키는 운동으로 자리 잡혔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 학문을 중요시하는 이제 선비의 나라, 동방 예의주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꼭 지켜야 할 아홉 가지 계훈이 있어요. 이제 궁도인들이 지켜야 될 계훈인데 거기에도 이제 보면은 예의 엄수라고 있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활 속에서 사대에 섰을 때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 활을 뵙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 시작을 하고 나서 다 쏘고서도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제 그러고 동진동태를 하고 있죠. 작지만 그 속에 강인함이 담겨 있는 우리 전통활 각궁.
활을 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바로잡는 과정의 연속이다. 즉 이것은 우리 전통 활쏘기에 담겨 있는 우리 선비들의 가르침일 것이다.